쉽지 않은 자세예요. 그냥 나 이러고 사진도 많이 찍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백동백 기사단 그리고 이제 KKK 단의 단원들은 서로 이제 협력도 해가면서 흑인들을 살해하고 린치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다 이제 전달해주는 메시지는 흑인들에게 정치 참여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상이 변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아, 라는 식의 그런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잡아서 감옥 가야 돼. 이처럼 법적으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던 백인 우월주의 단체들은 흑인 학살을 계속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학살의 정도와 빈도가 남부 전역에 퍼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흑인 학살을 마치 유희, 장난, 거기에 참여했던 것을 자랑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래, 또래. 게다가 흑인에게 가해지는 폭행과 살해 현장 사진은 기념을 위해서 이것으로 제작되기도 했는데요. 기념? 당시 흑인 학살 현장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서 그걸 엽서로 만들어서 엽서요? 예,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내요? 보내는 거죠. 편지처럼? 엽서? 예. 그래서 이제 끔찍한 사건 현장 사진과 함께 기념품으로 이제 돌아다녔으니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겠네요. 예,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잠깐 아, 매달려 있는 거예요? 와. 이게 당시 실제 있었던 그 린치 사건의 사진 뒷면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을 기입을 한 건데요.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어젯밤 우리가 했던 바비큐 파티 사진입니다. 사진 왼쪽에 X표한 것이 접니다. 당신의 아들 조. 아 인간이에요? 저게? 와, 아니, 저걸 자랑이라고 보냈다고요? 저 인간이라고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엽서 속 인물은 이제 제시 워싱턴이라는 흑인이었는데 이제 그가 일하던 이제 농장 여주인이 이제 폭행을 당했다. 그래서 폭행을 당해서 죽은 채로 이제 발견됐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자 이제 백인 남성이 저 사람을 이제 범인으로 지목을 한 거고 그 증거를 찾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인들이 마구잡이로 이제 폭행을 가해서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린치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은 그냥 살인이네요. 맞습니다. 당시 연구기관의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1882년서부터 1968년까지 이제 약 3,500명 정도의 흑인을 포함을 해서 이제 흑인에게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던 백인들까지 포함하면 한 4,700명 정도가 이제 이런 식의 린치를 당했다라고 이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이제 남부 지역에는 이런 식의 린치가 횡행했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씨 거의 뭐 집단 광기 수준 아닌가요 이 정도면? 네, 아 저도 이제 이 사진을 보면서 많이 놀랐는데요. 백인들은 이제 이 현장을 보려고 여행까지 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이들까지 이제 뭐 구경을 시켜야 된다. 우리는 이런 거 해도 된다는 이상한 상상을 보여주려고 아이들을 주로 데리고 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뭐 린치에 대한 엄청 유명한 노래가 있거든요. 빌리 홀리데이라는 재즈분이 있는데 그분이 Strange Fruit이라는 노래를 발매했어요, 이 당시에. 실제적으로 이 사태를 말한 거죠. 아, 이해되구나. 네, 너무 안타깝고 너무 가슴 아픈 얘기였습니다. 이거 무슨 뭐 상상할 수가 없는 세상인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때 이제 일상생활에서 백인 우월주의를 공고화시킬 수 있는 법까지 만들어집니다. 흑인 차별적인 법들을 주 차원에서 남부주를 중심으로 만들게 되는데 그것을 짐 크로우 법이라고 그렇게 이제 통칭을 합니다. 코미디 뮤지컬 같은 데에서 이제 백인 배우가 이제 연기한 어떤 멍청한 흑인 캐릭터가 짐 크로우인데 그럼 이제 짐 크로우 법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를 보기 위한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한번 사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입구가 따로 분리된 영화관입니다. 그래서 백인은 1층으로 들어가고 흑인은 계단 올라가서 들어가라. 에? 이 사진도 이제 백인 식수대랑 흑인 식수대를 나눠놓고 그리고 이제 백인 식수대보다 흑인 식수대가 현저하게 작죠. 와. 너무 모욕적이에요, 진짜 인간 모욕이야. 화장실까지. 그리고 이제 화장실 입구인데요, 이제 백인 여성, 백인 남성 전용이 있고 흑인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놔서 이제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아, 진짜 화나. 진짜. 지금 보시고 계신 이런 이제 분리, 흑백 분리를 공공장소에서 하는 것은 남북전쟁 이후 제정된 수정헌법 중에서 14조 거기에 자유인이 된 흑인들에게 시민권을 주고 그 흑인들은 동등하게 대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네. 근데 1896년에 플레시 대 퍼거슨이라는 연방대법원 판례가 나오는데 거기서 연방대법관들이 수정헌법 14조의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 조항을 엄청나게 창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소위 얘기해서 분리평등 원칙이라는 거예요. Separate but equal doctrine이라고 해서 구분을 하되 동등하게 대한 것은 수정헌법 14조의 위반이 아니다라는 그런 창의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게 무슨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림 보시면 흑인들이 영화 못 봐? 보잖아. 흑인들이 물 못 마셔? 마시잖아. 다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흑인과 백인이 따로 쓸 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백인이 사용하는 시설이 흑인이 사용하는 시설보다는 질적으로 훨씬 나았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동등한 서비스야. 그래서 분리하되 평등하다라는 말로 포장된 이런 이제 짐 크로우 법들을 통해서 이제 남부 백인들은 이제 흑인들에 대한 차별을 제도화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흑인들이 그럼 이렇게 분리된 상황에서 나는 이거 안 따르겠다라고 한다면은 1차적으로는 주법 위반이고 2차적으로는 당시 횡행했던 폭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교수님 이때 흑인들은 뭐 아무 저항도 할 수 없고 뭐 아무것도 뭐 행동도 뭐 못 하는 상황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때 흑인들은 사실상 뭐 법을 지키면서 이제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밖에는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상황을 이제 잘 묘사하는 책이 있는데요. 어떤 건지 한번 모모 씨께서 읽어 주시겠습니다. The South's finest and one of America's best motels for colored garages in rear. 어떤 책인 것 같습니까, 이게? 흑인을 위한 시설을 설명해 주는? 예, 그렇죠. 당시 그린북 뭐 이런 거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그린북이라는 게 이제 남부를 처음 간 흑인이 흑인만 갈 수 있는 숙박 시설들을 찾지 못해서 헤맬까 봐 만든 가이드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1936년 뭐 우체국의 집배원이 이제 편지를 배달하면서 이제 차별 없는 숙소, 식당, 주유소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갖고 이제 배달해 준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1960년대까지 계속 업데이트가 돼갖고 그게 그린북이 통용이 거군요. 되는 게 이제 그린북이죠. 그래서 이제 남부에서 흑인 차별을 하는 주 차원의 법들이 공식적으로 폐기될 때까지 그게 이제 60년대 뭐 70년대 이때인데 만 권 넘게 이제 이 책은 팔렸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그나마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그렇죠. 뭐 그런 시점선이에요. 예.